희망찬 새해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시간제 근로자로 전락해 거리로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일선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정성을 쏟아왔던 일꾼들이어서 더욱 이 연말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청 앞에 모여있는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 부산 지역 일선에서 활동하는 보건소 근로자들이 지난 10일부터 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으나 이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해고가 웬 말이냐? 8년 동안 일했는데 해고가 웬 말이냐? 주민들 건강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고용 안정시켜서 저희가 해오던 대상자들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뭐 임금적인 처우 개선도 아니고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 임금 그대로 저희가 7, 8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했던 거 고용 안정만 시켜달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목표고 바라는 바람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을 내렸지만 부산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 지역 단체장들이 사전에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기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할 조짐도 보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해명도 듣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들. 이들 대부분이 오랜 기간 소외된 계층을 손수 보살피고 정을 나눠온 방문 관리사들인 만큼 그들의 걱정은 가족처럼 돌봐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밀려나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보건소 근로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NSP 뉴스 조아현입니다.